네, 다음 소식입니다. 실종된 지 열 하루째가 되던 어제 조은누리 양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어제 오늘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조은누리 양만큼이나 관심이 뜨거운 건 조양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등 공신들인데요. 바로 수색견 달관이와 박상진 상사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박상진 상사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색 11일 차 육군 32사단 박상진 상사와 입대 6년 차 베테랑 군견 달관이는 산 정상을 중심으로 주변을 훑었습니다. 저희로서도 올라가기 힘든 부분, 과연 있을까 생각을 의심을 하면서 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수풀이 우거지고 사람이 다닌 흔적도 없던 길을 다니며 조은누리 양을 수색하길 5시간. 달관이가 돌연 이번 수색 작업에서 처음으로 보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자리에 앉는 동작인 보고 자세는 군견이 구조 대상자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박 상사는 주변을 살폈고 근처 바위 구석에 앉아있는 조양을 발견했습니다. 의식하기 위해서 누리야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서 저도 울컥했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조양을 발견한 박 상사는 조양을 업은 채 약 1시간 넘게 계곡을 따라서 이곳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 구급차에 조양을 태워 보냈습니다. 조양이 입원해 있는 병원 관계자는 조양의 팔과 다리 등에서 찰과상이 일부 발견됐지만 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선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조양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조양을 상대로 길을 잃은 경위와 이후의 상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